드십니까? 드시지만 말고 대답을 하시지요. 맛있어. 그냥 알아서 다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뭐 이거다 저거다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맛있는 거 먹기만 하면 돼요. 아주 맛있고 그냥 우리네 체질에 딱 맞아요. 점심 때 마셔 분주한 주박. 손맛 더해진 나물 무채기가 한창인데 3월에서 6월까지 1년 동안 사용할 나물을 저장해두기 때문에 365일 내내 같은 나물을 맛볼 수 있다고. 홍치, 참치, 어수리 뭐 이런 산나물, 합동 산나물하고요. 장아찌하고 해서 한 20가지 정도 반찬이 돼요. 수많은 반찬 중 제일 인기 있다는 요것. 생김새가 심상찮아 보이는데. 아니 뭘 만드시는 겁니까 지금? 순석잠인데요. 초조 이름을 하면 맛이 아작아작하고 새콤달콤한 게 맛이 좋아 손님들이 자주 찾고 있습니다. 음식 만들기 무섭게 손님 밥상으로 치킨! 어느새 한상 가득 채워진 음식들 어찌나 많은지. 그리고 산에 빈틈 보일 일이 없구만. 에? 뭐예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이게 뭐야? 징그럽게 벌레 아니야? 벌레를 닮아 식물 동충하초라고도 불리는 초석잠은 맛은 기본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돼서 약재로도 쓰이는 귀한 잔이란다. 보리 벌레 같은데 씹으니까 아주 새콤달콤하게 아주 맛있어요. 호환 인심으로 차려진 밥상에 잠들었던 미각까지 깨우고 건강까지 챙기니 일석이조. 힘들거든요. 맛있게 다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나물이 너무 많이 나와요. 자연을 보면서 이렇게 맛있는 나물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진짜 즐겁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소문 타고 유명해졌다는 맛집. 외진 곳에 다들 어떻게 알고 왔는지 안될 틈도 없다. 메뉴는 여러 개여도 이구동성 시키는 메뉴가 있다는데. 여기 오면 무조건 통갈비, 참나무 통갈비 직접 구워주는 거. 이 집 대표하는 메뉴. 기름기 쏙 빠지고 촉촉한 육즙은 그대로 살아있는 등갈비 바비큐. 참숯하고 참나무가 가장 열이 잘 나고 화력이 좋기 때문에 5분에서 10분 정도 굽습니다. 잘 익은 등갈비는 손님상으로 전달! 감탄사 절로 터져나오고 기름기가 빠져 고기는 쫀득!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너릇하게 구워진 등갈비에 소주 한 잔이 빠질 소리야. 참을 수 없는 갈비의 유혹. 먹어도 먹어도 그저 아쉽기만 하고. 목숨이 살아있고 고기 양이 일단은 딴 집에 한 두 배는 많아. 어디서나 맛볼 수 없는 이 맛. 와 죽음이네. 화끈한 불맛에 반한 사람 여기 또 있다. 저 멀리 바다 건너온 외국인 손님 신중하게 맛을 음미해보는데 맛이 어때요 총각? 에? Very special. We don't have this in Belgium, but it's very great. It's lovely pork. I like it. 외국인도 반하게 하는 등갈비 맛의 비밀. 참나무와 참소철 같이 사용해 더 깊은 향을 낸다는 점. 아무 양념 필요 없다. 소금 솔솔 뿌려 통째로 구워주면 1차 준비 완료. 주말 같은 경우 잘 될 때는 뭐 200kg에 꼬지수로는 한 250꼬지 정도 합니다. 벌의 세기를 조절하며 굽는 것이 노하우. 처벌 재벌을 반복하며 골고루 익혀주는데 연사 끝이 아니다. 육질을 살려 잘 찢어낸 갈비는 손님 상에서 여러 걸음 다시 한번 구워야 비로소 완성. 역시 갈비는 들고 뜯고 맛봐야지만 손에서 갈비가 떨어지질 않는다. 참나무 향기가 솔솔 풍기는 게 머리끝까지 이렇게 전율이 한번 오는 것 같아. 너무 맛있어요. 집에서 밥 안 해도 되고 뭐 고기 먹고 바람도 쐬고 너무 좋아요.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용두동. 하루에도 수십 개의 식당이 문을 열고 닫는 요즘 40년 넘게 한 자리를 지켜온 집이다.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저녁시간. 두분 주인 할머니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주문이 대령이요. 네. 메뉴판도 필요 없다. 자리에 앉기도 전에 나오는 주꾸미 볶음. 기다리지 않아서 더 맛있겠다. 밖에서 더운데 들어오니까 음식이 바로 나오니까 좋다. 뜨끈한 철판 위에 빨간 양념 곱게 바른 주꾸미 볶음은 너가 어울할 정도로 매운맛이 있지. 주꾸미와 환상궁합인 깻잎에 한 점 턱 싸서 여러 그럼 입으로 치킨. 맛이 어떠십니까? 에? 아저씨,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쭈꾸미 맛. 짠! 김치맛 떠해가지고.